오늘 이슈는 약물 전달 패치, 분홍 시소,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가늘고 뾰족하고 따끔한 주사! 주사바늘 무서워하는 분 계시나요?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피부 안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액상 약물 전달 패치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주사바늘 보면 공포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웬만하면 안 맞고 싶잖아요. 통증 없이 약물을 몸속으로 투여한다니 패치만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결정적인 단서는 뒷 어금니 독사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홈이 있는 독사의 어금니가 피부에 닿으면 작은 홈을 만듭니다. 그 홈을 따라서 독이 침투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엄지손톱 크기만한 패치에는 독사의 어금니와 비슷한 머리카락 굵기의 작은 구조체들이 있고요. 이게 주사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거쳐서 외력 없이 약물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예요. 이 기술은 공정이 단순해서 빠른 상용화에 유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조만간 주사바늘 대신 패치를 딱 붙이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분홍색 시소를 타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반대편에서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시소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 시소를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높게 세워진 철제 울타리입니다. 일명 티터토터 월 프로젝트는 10년 전부터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준비해온 거예요. 시소는 한쪽에서 타면 반대쪽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벽으로 단절도 있어도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래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국경에서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경계가 강화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을 원하는 중남미 국가 이민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높고 차가운 울타리가 세워진 갈등의 현장이지만 이 웃음소리만은 막지 못한 것 같네요. 하이디 클룸, 지젤 번천, 커다란 날개를 단 탑 모델들과 핫한 스타들의 축하 공연까지. 세계 최대 속옷 패션쇼 빅토리아 시크릿 TV 중계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여성 속옷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했던 미국 란제리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연말 패션쇼는 지난 23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패션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메인 스폰서였던 네트워크 텔레비전으로부터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는 바로 시청률 감소였어요. 지난 2013년에는 970만 명에 달했던 시청률이 작년에는 330만 가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가 내세우는 정형화된 미의 기준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사실 이런 속옷 보기에는 예쁘지만 편하진 않잖아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만족이 중요해진 몸 긍정주의 트렌드 속에서 시대를 역행한다라는 평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시청률 감소로 이어진 건데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지만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건 플랫폼의 변화보다 현실성 있는 디자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이래요. 주말 뉴스데스크에 나옵니다. 시간 되시면 봐주세요. 우리는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